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첼로 연주자 소중현입니다. 오늘 한국예문화원 기획공연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. 민선 8기를 품은 전북의 풍경을 노래하다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오늘 이 자리는 도니제치 칸타타 그리스도의 이해를 한국 초연으로 연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. 악보 최고 번역에는 전북이 낳은 작곡가이자 시인자인 황인산님께서 해주셨습니다. 또한 이 곡을 완성이 되도록 연구하고 강수는 지휘자 장인숙 박사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. 이 자리는 한국예문화원 대표로 장인숙 지휘자에 의해서 오늘 1년여 동안 많은 검증과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. 특히 이 곡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1악장은 순종의 하나님, 2악장은 십자가의 고난, 3악장은 영원한 영광의 보좌, 4악장은 위대한 이름 주 예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. 오늘 연주를 위해서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이 곡이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단락으로서 길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한 악장 끝나고 박수는 정중히 좀 자제해 주시고 4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솔리스트로 참여하시는 소프라노 박경윤, 표윤진, 양미경, 양지훈, 김혜영, 유현경, 송혜라님이 함께 해주시겠고 지휘는 장인숙님께서 지휘해 주시겠습니다. 오늘 나오실 때 힘찬 박수 보내주시고 오늘 저는 첼로 연주와 편곡을 맡은 소중현입니다. 그리고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. 특히 이 자리에는 오늘의 음악회 그것은 희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오늘 그것은 희망 작곡가 고종환 시인님께서 오셨고 조승필 작곡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.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솔리스트 분 7분 오실 때 힘찬 박수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
아, 네.